그렇게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. 하지만 데뷔가 좌절된 후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어린 시절을 모두 연습생으로 보냈던 저에게 회사 밖은 마냥 서툴고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저를 다 불러...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내숭을 떠는 그런... 맞죠?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?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사였어요, 다. 제가 친해질 수 있을까? 내가 진짜 가장 기억나는 게 있어. 뭐야? 처음에는 저랑 우기랑 소연 이렇게 셋이서 방을 섰는데 미연이까지 오니까 아침에 되게 이게 처음엔 안 친했잖아요. 그래서 밥 먹자 그랬는데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오래했어. 그래서 그냥 미연이가 바닥에 앉더라고. 그 크리스피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먹고 있어. 진짜로 해서 그거 먹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야 우리 밥 먹자고 편지를 써준 거예요. 편지를 편지를 약간 이렇게 쪽지를 써줬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.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진짜 내가 너무 좋은 친구였구나. 이제 알았어. 알았어. 고마워. 알았어. 괜찮아.